네, 13번째 마지막 판넬이에요. 길게, 그냥 피카는 기니까 이 부분도 그냥 길게 잡아서 와인딩 하시면 돼요. 네, 작은 걸로 여러 우리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딱딱딱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자 고객님 아이롱펌을 한번 해볼게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모발 진단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쿠아 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도 굵어요. 예, 건강합니다. 그리고 약간 뜨는 머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댄디펌인데 약간 앞쪽은 에지펌 느낌이 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는 P1 가지고 오늘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P1을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를 다시 한번 저는 P1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선한 펌젤을 재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연화가 잘 돼요. 그냥 우리가 연화가 덜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면 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손상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딱딱이 신선한 펌젤을 다시 한번 도포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담수 연화를 했겠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또 우리 피카에 물구나무서기로 해서 또 연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 한번 써볼게요. 자, 잘 쓰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요. 네, 자, 우리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위에는 볼륨을 줄 거고 옆에는 다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갈 건데 자, 이번에는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숏머리에서는 제가 속성으로 해요. 그래서 일단 13mm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피세요. 그 다음에 다시 16mm 그대로 이 판을 들어서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쏙 빼시고요. 자, 그대로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남자 고객님들 펌은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판넬.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도 자, 13mm로 이렇게 한번 뿌리를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로 한번 또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19mm죠. 바로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대로. 자.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끝났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뿌리 안 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19mm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쉽게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번째 판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 부분부터는 그렇게 큰 그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C컬 정도만 남은 볼륨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똑같이 19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예뻐져라, 멋있어져라, 얍! 네, 이렇게. 네. 네 번째 끝났어요. 지금, 요 앞쪽 이제 프런트 쪽으로 가는 건데요. 첫 번째겠죠. 뒤에는 백파트에 있는데 네 개의 와인딩 들어갔고요. 자, 다섯 번째예요.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13mm, 16mm로 해서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시고요. 19mm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잘 해드려야 면접 사진 찍으신대요. 그래서 멋있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자, 13mm로 하시고요. 자, 16mm 들어갑니다. 뿌리 더블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19mm로 예, 여섯 번째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셨다가 예, 한 뜸만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되겠죠?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네, 요즘은 남자 고객님들이 거의 대세가 아이롱 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반 펌보다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쁘죠? 자연스러우면서. 네, 7번째부터는 더블로 뿌리 안 살리고요. 제가 16mm로만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7번째예요. 자, 수분 건조 하셨죠? 그 다음에 빗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빗을 아이동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조금 뜸 들여주시는 거예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음 8번째 네, 16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8번째입니다. 놓으신 다음에 19mm로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예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자, 하나,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끝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아홉 번째 16mm로 뿌리 한번 제가 살릴게요. 그 다음에 자, 19mm 가지고 살포시 하신 다음에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19mm. 네, 9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우측에 첫 번째인데 이제 10번째겠죠? 자, 19mm로 이번에는 제가 뿌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네. 자, 10번째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11번째입니다. 우측에는 두 번째 판넬이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서 11번째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큰 웨이브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에 첫 번째지만 12번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12번째 와인딩입니다. 좌측입니다. 옆 사이드는 제가 뿌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네, 12번째예요. 자, 13번째 와인딩. 네, 13번째 마지막 판넬이에요. 길게, 그냥 피카는 기니까 이 부분도 그냥 길게 잡아서 와인딩 하시면 돼요. 네, 작은 걸로 여러 우리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딱딱딱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 제가 와인딩도 13개로 자 이렇게 한번 돌까요? 13개로 와인딩 됐습니다. 네, 자 저희 피카에 있는 클린 샴푸로 샴푸하고요.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무리했어요. 자, 어때요?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완전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와서 보실까요? 네, 예쁘죠?